유 씨가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거주민 학생을 현재보다 1만 명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자넷 나폴리타노 UC 총장은 오늘 내년과 내후년 UC 9개 캠퍼스의 캘리포니아주 거주민 학생 수를 각각 5천 명씩 더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UC, 특히 UC 버클리와 UCLA가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타주 출신 학생을 늘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주 출신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줄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1만 명 증원은 올 가을학기 등록한 캘리포니아주 거주 학생 5만여 명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육군 모병 매분이 신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각 언어별 모병 제한이 없어진 데다 모집 정원도 3천 명으로 늘어 특히 한인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육군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민권이 역시 가장 큰 혜택입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월부터 다시 시작된 국방부의 외국인 육군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는 각 언어별 모병 쿼터를 철폐하고 선발 정원도 3천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까지 모집 정원은 5천 명으로 더 늘어날 예정인데다 불체자 추방 유예를 통해 구제받은 다카 승인자들까지 지원 자격이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매브니 프로그램은 우선 그 다카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우선 그 디퍼액션 받으신 분들이나 우선 시민권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매브니 지원자는 9주 동안의 입대 훈련을 마치면서 시민권을 받게 되며 현역 4년, 예비군 6년의 군 생활을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17살에서 34살까지의 외국인으로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없어야 하고 범죄 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신분은 난민이나 망명을 포함한 비영주권, 비시민권자로 학생, 취업, 주재원 등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필기시험과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특히 자신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구술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육군 모병선은 다카 수혜자들의 경우 영어권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모국어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인 지원자들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고 한국으로의 자대 배치를 원한다거나 해외 파병을 꺼려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디플로이먼이 걱정이 되면 군대를 가지 마셔야 돼요. 우선 저는 스테러스적으로 그렇고 그 자기가 우선 뭐 sacrifice 하는 면도 있지만 same time benefit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챈스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육군은 매분이 현역병들에게 시민권 이외에 가족 포함 건강보험을 비롯한 치과와 생명보험, GI빌과 학자금 6, 7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모병소 측은 매분이가 내년 9월 마감이지만 그 전에 정원이 찰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